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게 팩맨의 왕입니다. 참 보잘것없죠? 근데 웃긴 건지 알아요? 이렇게 공격 자세를 취하잖아요. 막상 안 물어요. 너무 귀엽죠? 막상 물진 않아요. 안녕. 좀 괴롭히는 듯해서 미안하니까 바로 들어가자. 너도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알량용장입니다. 야심한 새벽인데요. 아, 우리 브라질 팩맨들. 팩맨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왜 팩맨의 왕이냐? 뭐 자주 설명했지만 팩맨들 중에 가장 커지는 종이고 세계에서 뿔개구리 중에서 세계 최대 종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먹성도 아주 왕성합니다. 그래서 팩맨들 중에서 가장 먹성이 좋은 종 중 하나예요. 그래서 좀 강하고 야성미 있는 팩맨을 키우고 싶다. 사실은 브라질 팩맨이 최고죠. 애들은 실제로 야성미가 있어서 사람한테 달려들기도 해요. 어릴 때는요. 크면 많이 줄어드는데 어릴 땐 땡땡거려요. 근데 막상 또 물진 않아요. 그래서 발색도 다양해요. 이렇게 조금 모자이크 패턴으로 들어간 얘, 완전 그린 인예, 이렇게 반반 카모 느낌, 브라운 느낌 이렇게 많은데요. 원래는 그린이 더 단가가 높아요. 분양가가요. 근데 저는 차등 없이 같은 분양가로 분양을 할 거고요. 원래 그린이 더 비싸니까 나는 그린으로 데려갈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또 브라질 하면 이렇게 살짝 형광빛 나는 브라운이 원래 제 발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취향 차이죠. 비싸고 또 독특한 그린 브라운을 할 거냐, 아니면 오리지널 브라운, 오리지널 브라질 팩맨의 매력을 느낄 것이냐. 얘들은 당연히 먹성이 엄청 좋을 거예요. 브라질 팩맨은 먹성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대형 종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이 먹는 영상도 당연히 찍어볼 거고. 와, 얘 너무 이쁘다. 완전 내 취향. 와, 반했습니다. 심장이 쿵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먹이 먹는 영상하고 목욕하는 영상, 그 다음에 뭐 얘를 한 번씩 떡떡거릴 수 있어요. 사람한테 좀 떡떡거리거든요, 어릴 땐 특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또 수입 들어오면서 몸에 때가 많이 꼈을 테니까, 노폐물이 많이 노출이 됐을 테니까 목욕을 시켜줄 겁니다. 일단 혹시 모를 별상사를 대비해서 6마리씩만 해줄 거고요. 떡떡거릴 준비했다. 첫 번째 개체부터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리는 거 봐요. 와, 이런 게 진짜 브라질이죠. 원래 브라질 하면은 이 무늬가, 이 삼지창 무늬가 또 킬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얘는 뭐 별로 브라질 같진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잘하면은 브라질 포스 뿜뿜 포스 뿜습니다. 그리고 점점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죠. 뭐 그린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쁘지만 제 취향에는 이런 삼지창이나 브라운 개체가 멋있네요. 얘는 진짜 차코 팽민 같이 생겼다. 근데 특유의 날카로운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빠릅니다. 자, 새 집으로 옮겨주고 점점 넘어가 볼게요. 아까 봤는데 이렇게 좀 숨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보면 다 하나같이 예쁘더라고.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도 이쁜 일을 많네요. 얘는 완전 특색 있게 생겼다. 아이고, 얘. 안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발색 싫어하지만 진짜 매니아 분들, 어두운 발색 매니아들은 이런 개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완전 모자이크의 어두운 개체, 이런 개체 흔치 않거든요. 근데 뭐 이번 수입 개체는 다들 얌전하네요. 근데 아마 내일 밥줄 때쯤 되면은 얘를 막 떡떡거릴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색 부분 얘들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인데요. 이게 떡떡거린가 봐. 근데 오늘은 다들 수입이 들어온 직후라 그런가 힘이 없어요. 그죠? 원래 진짜 막 빽빽 소리 지르면서 떡떡대는데 힘이 없잖아요. 이런 애들은 개체 상태가 안 좋아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수입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하루 정도 안정기를 주고 내일 먹이 주면은 장난 아닐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라인에도 아주 멋진 아이가 있네요. 멋있죠? 얘 막 풀리는데? 와, 얘는 진짜 내 취향이다. 얘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진짜 예쁘다. 안녕. 이제 브라질 팩맨의 특징 중 하나가 이 큰 눈망울하고 큰 뿔이에요. 지금 뿔이 살짝 솟아 있잖아요.
다 자라면 일반 펭귄의 뿔이 3배는 큽니다. 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와, 초귀엽니다. 너무 귀여워. 정말 아, 반해버리겠다. 제가 브라질 펭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와, 너무 귀여워요. 인사 안녕, 나 갈게요. 안녕.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게 펭귄의 왕입니다. 참 보잘것없죠? 근데 웃긴 건지 알아요? 이렇게 공격 자세를 취하잖아요. 막상 안 물어요. 너무 귀엽죠? 막상 물진 않아요. 좀 괴롭히는 듯해서 미안하니까 바로 들어가자. 너도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이번 개체들도 완전 발성 예술이다, 그죠? 이쁜 것 봐. 자, 30마리 청소가 끝났으니까 아, 이제 먹이 필링. 아, 야, 작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고싱. 자, 브라질 펭귄들 먹이 한번 줘봅시다.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이, 얘들은 아마 펭귄풀을 안 먹고 살았을 거예요. 외국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요. 만약에 살을 썼다 해도 뭐 우리나라 펭귄푸드하고는 다른 살일 거고 아마 생먹이 위주로 먹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펭귄푸드에 대한 반응이 없을 수는 있는데 뭐 금방 고침이 됩니다. 워낙에 먹성이 좋은 종들이라서. 먹여볼게요. 귀여워. 이제 나와서 먹자. 이제 먹이 입에 들어가면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 2회 정도 펭귄푸드를 더 먹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 이것도 먹이구나 하고 먹게 되고요. 원래 또 브라질 펭귄은 생먹이를 되게 사서요. 생먹이를 주면 엄청 잘 받아 먹을 텐데 이거 펭귄푸드는 아직 조금 낯선가 봅니다. 그래서 한 2, 3회 정도 더 먹이면은 부침이 될 겁니다. 가자. 얘는 바로 먹네. 뭐 그거는 개체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얘네 둘은 진짜 브라질같이 안 생겼단 말이야. 조금 더 키우면은 브라질 때가 빡빡 나게 되겠구나. 잘 먹어주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얘를 생긴 거 봐. 진짜 브라질 같이 안 생겼단 말이야. 일단 뭐 대부분 개체들이 뭐 바로 먹어주긴 하네요. 진짜 브라질 같이 안 생겼다. 또 자세히 보면은 브라질 태가 납니다. 아, 그것도 어리기 때문에. 어우, 잘 먹어주는구나. 뭐 보시다시피 다 대먹네요. 한 녀석 처음에 먹은 얘는 좀 펭귄푸드가 낯설어서 그랬을 수 있는데 뭐 나머지 애들은 낯설어도 그냥 먹네요. 아, 잘 먹고 이쁩니다. 아, 기분 좋아. 잘 먹자. 뭐 똑같은 것만 계속 보여드려도 재미없을 텐데 뭐 한두 녀석만 더 먹는 거 보여드리고 아, 영상을 마쳐볼게요. 귀엽게 생긴 녀석 한번 먹이고 끝내봅시다. 아, 원래 이게 아직 먹인 줄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애들이. 먹인 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먹을 때 동안 한 마리 더 먹여봅시다. 이게 막 완전 다크다크하게. 이런 애들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중에 제 앞으로 포함이 되어있구요. 잘 먹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구요. 아, 브라질 펭귄들
얘들이 먹성이 되게 좋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도 뭐 거의 다 잘 먹고 있지만 좀 더 성장하면은 엄청 퍼먹고 있을 겁니다. 진짜 뭘 줘도 다 먹을 거예요. 팩맨푸드 특히 얘들 생먹이를 엄청 좋아해요. 생먹이에 대한 반응이 더 좋은데 일단은 제가 팩맨푸드 조심을 잘 해놔야 돼요. 뭐 지금 뭐 대부분 돼 있긴 합니다. 스님들에게 분양가겠지들은 다 팩맨푸드 대먹는 일로 분양을 해드릴 거고요. 뭐 키우시면서 생먹이의 구조가 가능하시다 하시면 생먹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얘들은 생먹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곤충류 말고요. 물고기나 이런 거. 자 일단은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브라질 분들은 뭐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다 입양 가능하십니다. 자 영상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